지금 지하 22m까지 내려간 마이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바로 옆에 1m 한 1~20 옆에 라인에다가 다시 이 마이크를 또 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곳에선 어떤 소리가 들릴지. 오늘 이 현장에는 우리 그 인권 전문가, 북한 인권 전문가 되시는 분과 또 인권운동가 또 애국 운동하시는 목사님 세 분이 현장에 나오셔서 증인들로서 오늘 이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4시 몇 분쯤 지금 4시 5분 정도 됐습니다. 4시 3분. 네, 4시 3분에 이제 마이크를 좀 관정된 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들리죠? 네, 들립니다. 네네, 이제 옆 라인에 지금 집어넣겠습니다. 이곳은 43m 정도를 관정한 구간인데요. 네, 현재 아마 3m 정도의 구간이 열려 있을 겁니다. 네, 이곳에 며칠 전에는 6월 3일 날에는 저희가 27m까지 줄이 짧아서 27m까지 줄을 넣어가지고 마이크를 넣어가지고 녹취를 했었는데 오늘은 40m 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만큼 들어갈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0년 6월 9일 월요일 오후 4시 한 5분쯤 되겠습니다. 이제 넣겠습니다. 들어가는 지금은 소리가 들리지만 물 속에 잠기게 되면 이제 소리가 점차 안 들리고 물 속에서의 그 땅굴 소리들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소리는 이제 잠시 뒤에는 안 들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북한에서는 이런 땅굴에 대한 운운한 거에 대해서 거의 드러난다고 해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의 정체성이 이제 다 드러났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에서 남침을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기네들 자신감. 네네. 그래서 왜 문재인이 하수인이고 또 임종석 한때 살살 꼬셔가지고 임종석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보를 다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도 받고 못하는 상황에서 땅굴 하나 문제가 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되겠냐 하는 어떠한 노골적으로 자신감을 배짱을 튀기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김정은이 죽었다 살았다 그것은 사실상 이 김정은의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과정에서 큰 어떠한 큰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악의 이 결정 그러니까 사악한 면이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하는데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6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굉장히 걱정.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빨리빨리 전 세계에 알려서 전 세계에 있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계속 지하에서 네. 예, 이상한 그 소리들이 드릴 소리 같아요. 하나는 네. 또 한 가지는 쿵쿵 하는 소리가 어떤 땅 속에서 뭔가 크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 현직에 어떤 공무원분이 얘기를 제가 실제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간첩만 한 20년 잡으신 네.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때 네. 간첩을 엄청나게 많이 잡았었대요. 근데 간첩을 잡고 간첩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법안이 있다네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법안이? 예, 그 법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법으로까지 그걸 막고 있네요. 간첩 잡은 거를 예, 예.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게 공개하지 하는 언론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부터 있었나 봐요. 예. 김대중 노무현 때 만들고 김대중이나 노무현 때 만들고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엄청나게 많이 잡혔대요.
저게 여기 와서 그 실제 가설이라고 정도로 이렇게 생각되는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이게 진짜 밑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북한군이 바로 우리 코앞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제가 알기로 한국군복을 몇십만 벌인가요? 그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국군복 입고 만약에 그 땅굴 구멍으로 그들이 어떤 작전에 의해서 나와가지고 어떤 중요한 어떤 시설들을 다 전부 다 장악하는 어떤 D-Day, D-Day가 온다. 그때는 늦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땅굴 탐사대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선생님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 응원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그 이거 증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들은? 그럼요. 증거를 예. 계속해서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국민들한테 이게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으로 또 도와주시고 그러시면 참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저희 현장에 와서 직접 보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 이게 전문인들이 좀 관심을 갖고 특히 과학자들 계통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건 중에서 몇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부정선거, 땅굴 사건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개헌 그 세 가지가 이 나라를 적화통일로 가는 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고 전문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걸 당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애국집회하는 현장마다 함께 하시는 선구자 방송 황영호 대표님 오늘 뵙고 이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뚫어가지고 수십 미터 안에서 지금 뭐 폭파 작업하는 것을 생중계를 해 주시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땅굴이 밝게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애국 운동하는데 유튜브로 많이 퍼날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침 땅굴 탐사대와 선구자 방송 사역은 참 되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애국 운동하신 그 유튜버이신데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이 있으시면 후원을 통해서 애국하는 길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폭발음 계속 들리고 계속 있습니다. 지금 드릴 소리 계속 들리고 계속 있습니다. 쿵쿵 소리도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게 녹화 방송이 아니라 실질 방송입니다. 여기는 인천 대안구입니다.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0,000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소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 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